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우리 오늘 가장 바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짐, 세상의 헛된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하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12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새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동서남북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8장, 옛 찬송은 400장 힘차게 부르신 후에 유일홍 장로님 기도인대해 주시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손뼉 치며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위에 십자가 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벨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 삶의 염려와 수고와 최선으로 인해 눌린 저희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대언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넘쳐나게 부어주시고 저희들 심령에는 감사의 영을 인쳐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어 천국 번향을 향한 저희들의 성화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는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그 큰 은혜에 큰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선교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해를 소망과 기대로 기대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내년 1, 2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 선교와 히슬라이프 공연과 9월에서
9월에 이전에서 펼쳐질 제5차 414 글로벌 서밋 대회를 갖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복음의 큰 빛이 비춰져 황무해져가는 땅을 기경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후대들을 하나님의 군사들로 삼아주시고 천대까지 축복하여 주시사 청교도의 청렴한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을 세계 제1의 선교국가로 더욱 부흥해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북해 하는 미혹의 영들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진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북녘 땅의 어둠의 권세도 속히 제거시켜 주셔서 인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통일 한국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첫째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필리핀과 원전 사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보내셔서 그곳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심령들의 수고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옵고 영화부에서부터 제1권사업에까지 주님의 몸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더욱 많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윤지우 또 미나 리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1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We always thank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en we pray for you, because we have heard of your faith in Christ Jesus and of the love you have for all the saints, the faith and love that spring from the hope that is stored up for you in heaven and that you have already heard all about in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that has come to you. All over the world, this gospel is bearing fruit and growing, just as it has been doing among you since the day you heard it and understood God's grace in all its truth. You learned it from Epaphras, our dear fellow servant, who is a faithful minister of Christ on our behalf, and who also told us of your love in the Spirit. For this reason, since the day we heard about you,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and asking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we pray this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may please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being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so that you may have great endurance and patience, and joyfully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the kingdom of light. For he has rescued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an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Amen.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새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찬양 인도해 주시던 우리 유흥준 집사님, 10년 동안 우리를 찬양팀에서 리더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계선교, 중남미 세계선교라는 다른 사역을 또 맡아서 수고해 주시면서 10년 동안 수고한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영준 집사님 10년 근속 감사 영준 안수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글로리엘 찬양팀의 리더로서 지난 10년 동안 주일 찬양, 금요 찬양을 통해 이민 생활로 고단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습니다. 이제 중남미 선교라는 또 다른 막중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발걸음을 축복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3년 11월 24일 담임 목사 김남수의 교우 일동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새로 또 찬양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최형석 전도사님 고든 코넬에서 MDV 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요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최형석 전도사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통독 새벽 기도 12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100일간 성경을 맥잡기 또 1000명의 교인이 성경 천독을 하기 1000명을 한 분 한 분 해서 성경을 읽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독을 부지런히 해서 1000명이 성경을 읽고 금년에 한 번씩 읽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시작하고 구약의 50개 신약의 50개 성경을 맥을 잡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감사 예배를 그동안 이제 수리를 다 맞추고 또 새로 오픈을 합니다. 오늘 아마 트래픽이 내려오는 트래픽도 많고 또 여러분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가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또 좀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잘못하면 트래픽에 걸려서 아마 주무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몇 분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래도 조소연 집사님 또 정충식 집사님 여러분들이 가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새롭게 단장한 그 기도원을 좀 보고 이제 각 기관과 교구가 목장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그저 몇 분 가셔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또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시간이 되신 분들만 몇 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순서지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시겠는데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 한 곡 하시고 주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출 때의 기쁨 보내 근심 걱정 물러가고
The Secular City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출판되었습니다. 한국말로 세속도시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저자는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당시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멀지 않은 펜실바니아주 덜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1929년 5월 19일에 태어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역사학을, 예일에서 신학을, 하버드에서 역사와 종교,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고 템플대학과 오벌린대학의 교목으로 재직하고 1965년에 젊은 나이에 하버드의 교수로 역사학 그리고 사회신학을 가르치면서 26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아마 그 세속도시라는 책이 그가 저술한 첫 번째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사신신학이 모든 진보 신학자들 입에서 오르내릴 때 세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그는 그 책을 세속의 도시화되어 가는 사회 그리고 세대에 그 책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 책에서 교회가 세속 도시화되어 가는 이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종교는 필요 없는 그리고 종교가 세속도시에서 사라진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종교는 쇠퇴하고 동시에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도 사라질 것이고 문명사회 속에 세속성 곧 세큘라리티라고 하는 세속성만 살아남게 된다는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세속 도시의 강조점은 세속 사회에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살 수 있고 앞으로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목사 침례교 보수적인 목사이었지만 신학 사상 체계로 보면 독일계 미국 진보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나 폴 틸리의 영향을 받아서 진보적 신학 계열에 속하면서 역사적 관심과 사회적 관점으로 신학적 분석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보 신학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 죽음, 종교의 쇠락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동의하면서 그런 예언을 했던 책입니다. 50년이 넘도록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그 세속도시에 주는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20세기에 급속한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도시의 번성이 점진적으로 종교를 인간 생활의 주 무대에서 아웃시키며 결국 뿌리 뽑힌 나무처럼 종교는 운명이 끝나고 말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책을 낸 30년 후에 이 콕스 교수는 다른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앞에 낸 책의 예언이 자기가 한 말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책 이름도 특이하게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한국말로는 영성, 음악, 여성,
이런 세 가지 주제를 잘 설명하는 타이틀을 바꾸어서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책을 한국말로도 번역을 해서 한국에도 소개되었습니다. 30년 후에 1995년에 그가 책을 썼는 이 책은 앞에 쓴 얘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은 세속도시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새 불길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오순절 운동이고 1900년에 시작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운동은 5억이 되는 오순절 패밀리 가족들을 만들었다는 그리고 이 운동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교회 운동 사실상 최초의 지구적인 우주적인 운동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30년 전에 자신의 예언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의미를 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 예측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서론적 감사에서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르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씀 시작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딱딱하게 아멘도 안 하는지 몰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뭐 동성연애자가 어떻게 하고 무슨 벨르모 일이 다 일어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Y 제너레이션이 되든지 제너레이션 Y가 되든지 제너레이션 I 제너레이션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일하시고 세속 도시에서 당신의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장이신 전성영 교수의 글에 보면 영국에 공부할 때 교회의 셀이라는 흔히 오래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판다는 그런 광고를 교회 앞에 세우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 영국 교회의 죽음이라는 학문적 연구가 나왔고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분이 영국 교회가 왜 죽게 되었냐는 신학적인 이론을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분석해 봅니다. 영국 교회가 대부분 영국 교회는 산업혁명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있는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secularization, 세속화 때문에 영국의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문이 곧 이론이 정통학문인데 이론인데 이분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 영국의 죽음을 교회의 죽음을 봅니다. 영국의 죽음은 교회의 죽음은 세속화 아니 산업혁명 때문에가 아니고
여성 혁명 때문에, 성애 혁명 때문에 영국 교회가 죽었다. 1960년대까지는 교회 여성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살고 남편도 살아있고 자녀들도 살아서 영국 교회는 산업혁명의 세속화 속에서도 든든하게, 건장하게, 힘차게 영국 교회는 교회 위치를 지켜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여성들의 해방과 프리섹스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여성 해방, 곧 이 다른 혁명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녀들을 망가치고, 그래서 결국 영국 교회를 지킬 사람, 여성들이 무너지는 시간에 영국 교회가 죽었다는 새로운 각도에서 그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죽었다면 절망적인 의미로 듣지만 이 교수님은 교회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아멘. 네. 왜냐하면 교회는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타락한 교회를 다시 재건하시고 핍박과 시련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영국 교회를 분석했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 지금도 역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복음, 말씀, 진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감사절에는 제가 모처럼 아마 35-6년 전에 그동안에 한 번도 감사절을 교회에 빈 적이 없었는데 멕시코에서 아주 간절하게 두 달 동안 전화를 수십 번 하시고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시고 꼭 이번 토요일에 와서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해 설교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결심을 하고 감사절 주일을 비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제가 없어도 교회 감사절 잘 지내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자주 비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소를 7마리 잡고 닭을 650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큰 솥을 수십 개를 걸어놓고 그 잡은 7마리 소고기와 650마리 닭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250개 지교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다 오진 못했지만 7,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감사절 축제와 연합 축제와 또 은혜 받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특별한 절기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91살 되신 노인 목사님이십니다. 국민학교를 제대로 나오시지 않았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예배당을 7,000명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짓고 또 그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동네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250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다 적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자기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설교한 걸 다 나눠주고 이 설교를 그대로 해주고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 중에 35명이 예수 믿기로 하고 그래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35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됐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25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이름이 미친놈이래. 그 왜 미친놈이냐 그랬더니 술만 먹으면 옷을 헐라당 벗고 밖에 나가 뛰는 난리법석을 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미친놈이라고 집안 식구들 안팎에서 다 미친놈이라고 이름을 붙였대.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참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삼촌인지 사촌인지 하여튼 친척 형님이 하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4시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시체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금방 믿었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나흘 된 사람도 살렸는데 뭐 4시간에 못 살리겠나? 그분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난 미친놈이라고 이제 그러지 말라. 나 예수 믿고 이제는 제정신 나서 그런 거 안 한다. 그 대신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가 된 사람, 냄새나는 사람도 고쳤는데 그 내가 믿은 예수님이 4시간 이거 문제없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분이 와서 그분이 고쳐줄지 모른다. 살려줄지 모른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식구들 둘러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나흘 된 것도 살렸는데 4시간 문제없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눈을 감고 손을 뻗치고 이렇게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시체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그 사람 살려놨는데 식구들이 와서 날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있는 거 다 나눠줬는데 살아나니까 도로 다 갖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다닌데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맞춘 한 사람 이제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시고 아드님이 뉴욕에 와서 에클레시아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에클레시아 기도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거기서 그 운동을 시작하고 꼭 우리를 와서 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250개 교회를 세우고 그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속도시와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회는 그 오순절 교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교단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 성회 한 교단의 교인들만 1914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98년 동안 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아프리카에 1776만 8140명, 아시아 퍼시픽에 593만 7813명, 유라시아에 247만 1119명,
유럽에 179만 6,792명,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 3천만 22만, 330 million and 6,664. 그래, 뭐 복잡하다. 3천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리고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 332만 6,913명, 중국과 공산세계는 계산하거나 발표하기 어려운 숫자, 알 수 없는 수많은 숫자, 중국에만 기독교인이 1억이 되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만 수십 명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6,7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세속 도시처럼 다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뜻을 이해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지만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하시는 성령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기성교회 중에 오래된 교단들이 20 내지 30%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서 전 세계 5억에 가까운 거대한 기독교 새로운 그룹이 생겨지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식과 예식과 전통에 묶여서 생명력 없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자랄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비 콕스 교수는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교인의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구원을 향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교회 외면적 구조나가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는 본질의 바탕에 있다고 했으며 그 바탕은 교인의 영적 체험이라는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각성, 회개와 이웃사랑과 도덕적 성숙을 요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건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도덕성을 성숙한 도덕성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고 본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몇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진보적 성향이 있는 신학적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뭐 오순절적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진보적 신학 입장에서 오순절을 분석했는데 그분이 대단히 그 성령운동을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첫째는 왜 그렇게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냐? 방언, 신비한 체험, 기적,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적 희망,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희망과 기대 속에 열심히 기도한 것이 그렇게 불을 붙여서 교회들이 부흥된다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방언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있어. 할렐루야. 예,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기적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이 오순절의 운동력과 역동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 통역도 하고 병자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오순절 교회고 그래야 하나님 성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들으면서 병이 고쳐지고 말씀을 통해서 염려 근심 떠나가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해방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오순절 교회 다섯 가지 중대한 위험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데 성령운동을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감사이면서 그 오순절 교파의 약점과 위험이 뭐냐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인데 첫째, 인종차별, discrimination입니다. 원래 오순절 운동은 백인 사회에서 미국만 하면 이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1904년, 1906년 뭐 이렇게 연도수가 다 있죠. 거기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은 백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흑인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차별이 있으니까 갈라놓고 백인은 백인대로 하나님 성회로 Church of God in Christ는 흑인들은 따로 모이고 그래서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성령 받고 갈라서서 다시는 너희는 백인이고 우리는 흑인이다 그렇게 하고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만 우리들끼리 이렇게 된 이것이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두 번째는 제도화와 카리스마, 카리스메릭이라고 하죠. 이거는 교회가 커지면서 지도자가 권위주의가 되고 카리스마틱 돼서 그 다음에 특별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과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근본주의와의 결합,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그러죠. 원래 펀더멘탈이라는 건 기초적, 기본적인 건 좋은데 이 신학적 구별에서는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그러면 내 거는 옳고 남은 거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통, 아주 뭐 골통까지 가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 틀렸어.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합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너 방언해? 못하면 넌 틀렸어. 이렇게 되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언하냐? 구원 못 받았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무식하게 남을 비판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치 세력과의 결탁. Dominion Theology라고 해서 권력 있는 정치 세력과 합쳐서 권력과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예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아닌 세속적 방법의 권력으로 마치 캐도릭이 종교와 정치가 합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것처럼 오순절 교인들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Wealth and Health Theology라. 이건 아주 냉정하게 부자 되는 것과 병 고치는 신학에 빠지고 그것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신학적, 사상적 고정관념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성공 신앙과 부요 신학, 네, prosperity theology.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성공과 축복과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전체의 핵심이 되면 이 오순절 5억도 다른 영국 교수가 지적을 했듯이 기독교의 거대한 이단 집단으로 타락할 가능성을 예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보다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하고 교회의 성장보다 교인의 영적 성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며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외적 구조가 아니고 그 구조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바탕, 곧 교인들의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늘 느끼면서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런 모순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늘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품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세속과 결별하고 세상 권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과 진리에 몰입하고 열심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교인이 성경 1독하기, 하루에 성경 10분 읽기, 네, 이 두 번째 나는 내가 동의하지 못해. 네, 하루 10분 읽어가지고 무슨 성경을 한번 읽었나? 10분 이상 그러면 오케이. 아멘. 아니 그러지 말고 인터넷 보는 만큼 읽기. 그럼 더 좋을 것 같아. 인터넷 뒤적거리는 시간만큼 성경 보기. 그건 사실 맞는 말이지만 비성경적인 말이야. 네, 그보다 더 많이 보고. 다시 말하면 인터넷보다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되고 인터넷 뒤적거리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인터넷을 다 보고 성경을 언제 보고. 예, 그러니까 10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10분 이상. 아멘. 인터넷 보는 시간 제끼고 그 시간에 봐야 돼. 사실 인터넷 보면요, 어디 가서 전화기. 예, 왜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예, 별로 다 들어. 이번 감사절에 내가 없으니까 예, 그랬지만 터키라도 한 마리 누가 갖다 주더니 올해는 그것도 없이 예, 인터넷으로 터키만 여러 마리 들어와서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터키가 뭐 근사한 그림만 나왔는데 이게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지. 그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나한테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또 나한테 그런 걸 보냈어. 요즘은 귀신들이 고생한데 왜 그러냐 하니까 곧 제사를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그래 가보니까 그 식구들이 미국 여행을 갔대. 그러니까 어딘지 쫓아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고생을 한데 또 다른 귀신은 또 호텔에서 곧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가보니까 전부 플라스틱으로 감, 사과, 밥 만들어 놓은 걸 그 진짜인 줄 알고 먹다가 이가 다 빠졌대. 그리고 어떤 신시대는 제사를 드리는데 뭐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가서 인터넷방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받으려고 들어가 보려니까 인터넷에 무슨 로그인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귀신을 누가 등록시켜주냐. 그래서 그냥 나와서 제사도 못 받았다. 별로 무슨 다 보네.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성경은 덮어놓게 돼. 뭐 김 목사 인터넷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 때문에 인터넷 본다 그러지만 그거 가끔 가는 거니까 안 봐도 괜찮아. 주일날 와서 얼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속으로 가야 되고 성경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부교역자님들에도 그런 얘기해.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된다. 성경 속에서 설교가 나와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해. 예, 이런 잔소리하면 싫어해 요즘은. 예, 늙은이라고. 근데 그래도 맞는 소리는 맞아야지.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셧다운하고 성경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뭐 교역자뿐 아니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인터넷 끄고 꼭 필요한 뉴스나 뭐 정보 같은 게 꼭 필요하면 보지만 그 외의 시간을 끄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감사해야 되고 성령 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성령 강조하고 성령을 모시고 인정하는 교파, 교회, 교단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 구속받은 감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죄사함 곧 속량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마치 베드로가 굴러다니는 발길에 차이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돌멩이가 주님이 붙잡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셨던 그 감격, 그 죄사함, 딴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 감격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상인, 그걸 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씀하시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사로잡힐까 봐 조심하라. 속일까 봐 조심하라. 속이면 안 된다. 속으면 사로잡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6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불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나 혼자만 덥나? 골로새서 2장 봅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영어를 보니까 canceled, 캔슬 시켰는데 모든 코드와 regulation, 율법과 법조항과 코드와 regulation을 다 주님이 캔슬하시고 옮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없애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세법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의 겸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모든 걸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3장에 넘어가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받아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시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붙잡히지 마십시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세상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인데 내 죄사함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된 때 그 감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조용히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시면서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 성령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죄사함 주신 것 감사. 이제는 no longer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나가
5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찬을 들면서 감사,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 성령의 은행을 감사, 우리의 죄사함을 감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1절 2절 부릅니다. 아무도 없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식탁에 둘러앉히시고 떡과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살을 깨트리고 피를 흘려 너희를 사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사실과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듭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떡과 잔이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녀로 율법과 저주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다시 증거해 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가 되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심을 기도하고 잔을 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잔과 떡을 듭니다.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잔과 떡을 들면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는 지혜와 총명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을 드신 분이나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주시고 서신 분들은 잔과 떡을 다 드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금세 제하나 집사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새 가정 소개합니다. 플라싱에서 김정준 씨, 또 김정남 씨, 권호순 권사님 안내 받으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 잃으신 분은 안내석에 확인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인터넷 버리라더니 핸드폰까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노선수 권사님 전시회 있습니다. 3주 동안, 그건 2주 넘게 마나탄에서 있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12월부터 있는 소책자를 구입하실 분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3장 찬송 부르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성령께 순종으로 바치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찬송이, 감사가,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의 표시로 십일조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역 목장헌금, 구제헌금, 고아헌금 주님 이름으로 바쳤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세속사회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